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루키와 럽체인이 협업한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루키의 리액션 비디오를 근자에 제가 진짜 많이 찍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분이 최신 작업물들을 계속 내놓는다는 뜻이니까 굉장히 허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래퍼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의 아웃풋을 끊임없이 내놓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래퍼로서 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을 하든지 간에 계속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뭐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엔드원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지만 이번에는 요번에 나온 아니아나라라는 이 비디오를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약간 좀 나이 어린 이제 고등학생 남자가 어떤 좀 관능미 있고 섹시한 어떤 이제 눈앞벌 되는 여자들을 약간 좋아하면서 생 벌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좀 흥미롭게 봤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어떤 몽골 클럽? 여기 보니까 옴니 클럽이라고 하는 데서 여기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클럽에서 막 춤추고 놀고 이런 거를 잘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대리만족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루키와 럽체인의 아니아나라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옙,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ongol 교복도 한국 교복이랑 좀 비슷하네요. Oh, 엄청 섹시하시다, 이분들. 한국에는 교복을 입고 이렇게 어디 놀러 나가는 성인분들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재밌는 이벤트로 약간 그런 거 보는 것 같아. 라이브 퍼포먼스 하려니까 제지당해. 저 루키가 아까 펄세터처럼 이렇게 훅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 댓글 보니까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괜찮아요. 사실 이런 이제 목소리의 랩을 영떡이 아마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다른 래퍼들도 영향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재밌네요. 재밌어요. 뭐 실제로 고등학생이 클럽을 입장하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 밴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 비디오를 여기 고등학생 교복을 입은 거를 성인들이 가끔 좀 이렇게 재미삼아 입어보는 그런 이벤트를 할 때 그렇게 입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막 한국에 보면은 좀 20대 초반 약간 어린 커플들이 놀이동산을 가려고 해, 뭐 동물원을 가려고 해. 그때 연인들이 서로 하루 전날 얘기를 해요. 우리 교복 입고 만나자. 교복 입고 우리가 거기서 즐기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교복을 입고 나와서 이제 막 데이트하는 그런 느낌,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뭐 저는 그런 걸 해보진 않았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 사실 음악은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 네. 그렇지만 막 확 인상 깊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앤드원이 그래도 좀 최근 작업물 중에서는 루키가 작업한 것들 중에는 가장 좀 인상 깊지 않았나. 워낙 또 뮤직비디오가 자극적인 것도 있지만 음악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